2023학년도 정시 전형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참고로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발생하오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서강대학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정시 모집 나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 지원 모집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609명,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대한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 영역 및 최저 학력 기준을 보자면 전 계열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로 수능 성적만 좋다면 우리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농어촌 학생 전형을 보자면 모집 인원 51명으로 지원 자격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 및 최저 학력 기준을 보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100%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전형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었고요. 농어촌 학생은 있다고 했었죠.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등급컷과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합격 후기를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 전공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정시는 특히 엉덩이 싸움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도 엉덩이 싸움인 거죠. 누가 더 오래 꼼꼼하게 공부하느냐로 갈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꼼꼼하게 자신의 약점을 챙기고 강점을 분석하면서 오래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재수로 경제학 전공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학이랑 물리를 제외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국어는 대치동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학원 언진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학원이 도움되기는 하지만 독학하는 시간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수학은 인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학 또한 독학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여러분들은 학원에 다니는 시간과 독학하는 시간을 나눠서 공부 계획을 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가나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가군, 나군, 다군, 각각 군마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가군 735명, 나군 833명, 다군 40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을 보자면 일단 의예,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1,501명을 뽑으며 수능 100% 들어갑니다. 의예는 10명을 뽑으며 수능 100%의 인적성 면접이 들어갑니다. 예체능계는 미술학, 디자인학, 스포츠과학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각각 뽑는 인원 확인해 주시면 되고 미술학과 디자인학은 수능 60%에 실기 40, 스포츠과학은 수능 80에 실기 20이 들어갑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은 각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 그것도 글로벌 융합학부를 포함한 인문계는 국어 35, 수학 30, 탐구가 25, 영어 10점, 한국사 감점 적용됩니다. 자연계는 국어 30, 수학 35, 탐구 25, 영어 10, 한국사 감점 적용됩니다. 예체능계에서 미술학과 디자인학은 국어 45, 수학 안 들어가고요. 탐구 45, 영어 10, 한국사 감점 적용됩니다.
예체능 계열 스포츠 과학은 국어 36, 수학 36, 탐구 18, 영어 10, 한국사 감점 적용됩니다. 자, 한국사 등급별 감점 점수는 우리 4등급까지는 감점이 안 되지만 5등급부터는 감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선발 방법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결과 경쟁률 넘어가고 합격 후기 보도록 할게요. 공학계열 3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강점인 과목보다 약점인 과목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약점인 과목은 사설 모의고사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 등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전자전기공학부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국어는 최대한 지문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문을 근거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는 손도 못댈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국어는 구조 파악과 내용 파악을 위한 구조도를 그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수학이나 탐구는 많은 문제를 통해 개념 이해와 약점 파악을 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정시 모집 가, 나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 자연계열 과탐 2, 변환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이 폐지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생활과학대학 정시 선발이 이뤄졌고요. 연극 영화학과 모집 단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시 모집 군이 변경되었고, 스포츠 산업과학부 정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여러분들이 군에 맞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계열 가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계열이 제외된 수능 100% 선발이고요. 모집 인원은 예체능 계열을 포함하여 885명입니다.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자면, 자연, 인문, 상경 계열은 839명을 뽑으며 수능 100%입니다. 연극, 영화학과는 10명을 뽑으며 수능 100%고요. 스포츠, 산업, 과학부는 17명을 뽑으며 수능 100%입니다. 연극, 영화학과, 연출 및 스텝은 6명을 뽑으며, 연극, 영화학과, 연기는 13명을 뽑으며, 연출 및 스텝, 연기 2개 다, 1단계는 10배수로 수능 100%, 2단계는 실기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계열 나군,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 선발입니다. 반도체 공학과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집 인원은 3079명이고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자면 자연, 인문, 상경 계열은 284명을 뽑으며 수능 100%입니다. 성악가는 25명, 피아노과 10명, 작곡가 14명, 관현악과 28명, 스포츠 산업과학부 18명으로 성악가와 피아노과는 1단계는 3배수로 실기 100%, 2단계는 실기 80과 수능 20이 들어갑니다. 작곡가는 실기 70과 수능 30이 들어가고요. 관현악과는 실기 80에 수능 20, 스포츠 산업과학부는 수능 70에 실기 30이 들어갑니다. 정시 주요 사항 안내를 보자면, 가군 일반 전형에서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 예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 선발이 이뤄집니다. 의예과 68명 모집하고요. 나군 일반 전형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수능 들 선발합니다. 최초 합격자 전원 4년 50% 장학금 지급하고요. 장학금 지급 학점 유지 조건은 직전 학기 성적 3.5 이상입니다. 관악군 특별전형은 수능 100% 선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전형은 농어촌 학생, 기예균형 전발,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관악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반영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국어 20, 수학 35, 영어 10, 과탐 2개 35로 들어가고요. 간호학과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10, 과탐 사탐 상관없이 두 과목 35로 들어갑니다. 인문, 국어 30, 수학 30, 영어 10, 과탐 사탐 상관없이 두 과목 30으로 들어가고요. 상경, 국어 30, 수학 40, 영어 10, 과탐 사탐 상관없이 두 과목 20으로 들어갑니다. 음악대학은 국어 80, 영어 20 들어가고요. 스포츠 산업과학부 국어 40, 수학 30, 영어 10, 사탐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 20입니다.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0,
사탄과탄 상관없이 두 과목 30입니다. 연극영화과 연출 및 스텝, 연기는 국어 50, 영어 30, 사탄과탐 상관없이 두 과목 20입니다. 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전형별 선발 방법 및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과 입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올해는 합격 후기 살펴볼게요. 화학과에 3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과탐은 오답을 줄이기 위해 오답 노트를 만들어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공부할 때는 시간을 잡고 푸는 게 당연하지만 탐구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수능 현장인 것처럼 풀어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2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공부량의 기복을 줄이고 매일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휴식 시간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휴식이 있어야 집중도 되는 거라고 하네요. 본인은 아침보다는 밤에 집중이 잘 되어서 3학년 초까지는 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수능 뒤 100일부터는 수능 시간에 맞게 공부를 하려고 했답니다. 정시를 선택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정시만 파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체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사설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다 하고 수학은 EBS 교재를 반복적으로 풀고 고난도 유형을 따로 정리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경대, 성균관대, 한양대, 세 학교의 정시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정시 전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